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설탕입니다라고 했어. 설탕 여러분 안녕. 제가 요즘에 인형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옷을 한 번에 시켰던 걸 이제 하나씩 입히다 보니까 이제 인형만 소개시킬 좀 그래서 옷이 오면 같이 리뷰하겠다고 약속을 해드렸기 때문에 옷이 있고 인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냐? 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흰색 곰, 백곰, 택대비. 반짝이 효과 배꼽. 바로 온도 계기들이 있거든. 나라랑 쿠쿠마 인형입니다. 이 아이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8만이라면서요? 좀 품위 붙은 가격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좀 비쌌어요. 한 2, 3만 원도 비싸게 주고 산 기분?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실 해외 배송으로 시켰다가 빠꾸를 먹었어요. 왜? 품절됐다고. 그래서 아니 난 예약을 미리 했는데 뭐가 품절이냐 했더니 예약을 잡아놨어도 개수가 떨어지면 끝난대요. 그리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체크무늬가 이상적인 아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체크무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쿠쿠마고요. 좀 독특한 게 남자돔인 것 같은데 앞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좀 이렇게 약간 네모져 있어요. 각져 있는데 둥근 느낌으로 딱 좋고 이제 눈썹이 약간 락밴드를 연상시키는 눈썹과 이렇게 저도 선에 또 위에선 눈썹은 그리고 흰머리랑 흑백의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요. 은색이에요. 이건 또 은색 실. 근데 여기도 눈이 약간 은색 실이죠. 특이한데 독특해요. 흰색 자수도 이렇게 딱 놓여있고 이거는 귀걸이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귀걸이겠죠? 피어싱 같은 거. 얘는 귀 볼? 귀때기? 귀 표현인 것 같거든요, 얘는. 그냥 귀걸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귀걸이 맞나? 어쨌든. 손은 또 쿠마라서 또 곰발바닥이에요, 발도 그렇고. 일단 옷을 입혀봐야 될 텐데. 웃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이빨이 이렇게 밑에 있지만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상어 이빨처럼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채워져 있진 않아요. 되게 독특한 거라 좋아하는데 이제 출생증도 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놔뒀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그리고 이제 꼬리도 같이 왔는데 꼬리는 제가 따로 보관해둘 거지만 붙긴 잘 붙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부자 해보죠. 근데 저는 이제 꼬리를 잃어버릴까 봐 항상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거는 이제 모아둘 생각이고요. 모아두고 일단 옷부터 입히고 출생증도 확인을 해볼까요? 아이고 음료 쏟았어. 젠장. 아깝다. 빰. 잠시만요. 콜라 살짝 쏟았어. 아까워. 살짝이라도, 그쵸? 이왕 꺼내온 거좀 마시고. 제 출생 좀 모아놓는. 화해줄인데 거의 다 쏘가는 것 같은 느낌? 벌써부터 아닌가? 보시면, 이게 코코마일 거예요. 너무 귀엽죠? 남캐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끝이에요. 출생증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저한테 그냥 특전만 주신 것 같거든요? 아쉬웠어요. 코코마 출생증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출생증은 여기일까요? 스티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질, 뒷장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출생증인지 아닌지. 뒷장을 제가 안 봤거든요. 확인을 해봅시다. 꺼내서, 뒷장이 없는 출생증이 아니야. 특징인가 봐. 아쉬워, 출생증 없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한데. 또 너무 귀엽지 않나요? 특전이라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겼다니. 해맑게 웃고 있는 아가 같아. 근데 이제 옷을 한번 입혀봐야겠죠? 잘 어울리는 옷 찾으러 가봅시다. 그래, 인형 옷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새로 제가 라이언 인형 하면서 이제 만든 옷부터 한번 입혀볼까요? 짠! 입혔는데 꽤 귀엽거든요? 근데 약간 답답해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혀있는 옷을 싫어해요. 여기 한번 가위로 잘라서 여기 틈 사이를 만든 다음에 소매같이 약간 목폴라 아니 폴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모카라를 좀 만들어볼게요. 가위 잘라가지고 가위가 이안 좋아 제 잘하고 조심히 꺼내봐. 또 잘라보시고 잘라가지고 훨씬 귀여운 소스 어떡해. 야, 꼭 보여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완성도는 생각보다 퀄리티 높은데요? 되게 귀여워. 우리 곰 귀도 다잘 보이고 라이언이에서 뽑아온 보람이 있다. 막 분해해갖고 잘라냈었거든요.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귀여워. 이제 약간 후드티처럼 여기 끈을 달아갖고 완성시키면 될것 같거든요, 옷을. 그리고 바지도 좀 있으면 입혀주면 좋겠는데, 바지가 딱히 입힐 게 없어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끈을 찾아서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안 쓰는 끈을 뒀었지.
보라색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생각보다 색감이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끈을 한번 달아줍시다. 장식으로 다는 거예요. 끈을 쭉 붙일 수 있는데 그럼 묶기가 힘들어서 조금 덜 붙이고 묶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옷으로 보기엔 좀 더 외투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가운데를 좀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인형 소개하다 갑자기 옷을 만들어 버리기 시작했는데 리폼 해야 되니까 외투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미리 사둔 옷을 또 입히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민소매라 또 옷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귀엽긴 한데 일단 여기는 잘라보겠습니다. 막아주고 있어요. 점맨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잠궈놓는다. 묶어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놔서 붙여놓은 건데 이게 덜렁덜렁 다시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잘라놓으니까 훨씬 낫다. 그리고 이거 약간 잎에 이 모자도 벗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훨씬 더 귀엽겠죠? 근데 초록옷은 이제 외투 느낌이라 그리고 새로 산 옷도 있고 만들어놓은 옷도 있는데 왠지 새로 산 옷이 되게 궁금해가지고요. 코마가 약간 남자인데도 여자같이 생긴 것도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옷이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우편에 예전에 그 빨간 옷 보여드린 거 보면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릴 게 한번 치마 입혀볼게요. 모자는 따로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추가를 못했는데 그거 시킬라 했더니 또 배송비인데 배송비 또 냈더니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 새로 살 때 하나 돈 추가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사보려고 하고요. 모자 없이 그냥 일단 이 옷 입히면서 리뷰를 해보려고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짜증나긴 한데 어쨌든 새 옷 입고 나서 귀여우니까 좋고 약간 차이나 느낌? 중국 느낌? 카라 느낌? 귀여워. 카라 느낌은 뭐야? 오카라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옷 한번 입히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 풀면 안 되니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벌써부터 너무 귀여워. 제가 옷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던 옷이긴 했는데 모자가 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게 어디서 써먹는 걸까. 크로스백인 줄 알았는데 끈이 짧아서 보니까 핸드백이더라고요. 신발도 양말도 또 신겨져 있는 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분홍색 리본 포인트, 리본 포인트 이런 거 파츠 들어있는 거 너무 좋고 앞핀 같은 거 빨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이쁘다. 근데 코코마한테 잘 어울리게 잘 입힌 것 같아서 좋고요. 제가 이제 옷을 잘 고른다는 건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인형에 잘 어울리는 옷을 잘 고르는 것 같아. 자화자차. 이제 이것도 한번 거적대기 같은데 내가 만들었지만 한번 입혀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더 귀여울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이 상태로 놔둬야지 훨씬 예쁘고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테일 미쳤어.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해.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약간 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은근히?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머리카락처럼 약간 복슬복슬 모서리가 마음에 들고요. 이 흰머리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남잔데 이렇게 같이 생겼어. 솔직히 미국 여장한 느낌? 근데 약간 비 오는 날에 오피스고 나가는 장보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핸드백 가려지긴 했는데 은근 귀엽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쿠쿠마 리뷰를 해봤는데요. 좀 마음에 들어요, 되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모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빼도 되거든요. 빼내도. 약간 뒤로 젖혀놓고 하게 되는데. 그래도 너무 초록색 망토부터 너무 귀엽다.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오랜만에 되게 마음에 드는 리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쿠쿠마 자체가 구하기 되게 힘든 인형이에요. 사실 저도 엄청 오래 걸리고 샀는데. 전에 한번 살려다가 다 완판되고 못 샀었는데. 일단은 풍미가 붙든 안 붙든 그건데 되게 힘들었던 인형이라 더 마음에 들고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옷 자체가 이쁘다 보니까 뭘 거쳐도 너무 예쁘다. 얼굴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풍미 좋고 다른 데 입힐까 고민은 해볼까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안 입혀도 예쁜데. 근데 딱 코코마용인 것 같아서 그냥 입히는 게 나을 것 같다. 옷 안 해도 딱히 귀엽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형 코코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어요. 좀 귀엽죠 여러분. 이제 완전 얼굴로 좋아요. 남캐는 주제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리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행복하네요 여러분. 찐텐 인형 행복. 그리고 새로운 옷도 이렇게 추가. 우리 코코마 속시마도 이렇게 있어요. 짱긴 옷. 나 더 물어봐도 베레모도 씌워봤는데 은근 잘 어울리거든요. 이 옷 세트에 이 모자가 원래 아닌데 덤으로 받은 건데도 되게 잘 어울려. 천연 얼굴 코코마인데 너무 귀여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고 영상은 좀 리뷰를 마칠게요. 마치겠고요. 네. 모자는 이 모자 쓰실 어쨌든 나중에 다른 모자 쓰실 거라 이 모자 쓰실 건 아니지만 아쉬웠지만 좀 벗어라. 안 감으면 되게 잘 돼있어. 귀여워. 밖에 또 모델분이 손났던 것 같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완전 이거 전용이다. 끌어 올라서 그렇지. 이게 핸드백 때문에 잘 안 들어가나 봐. 빼내고 다시 하긴 또 귀찮아가지고.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귀엽다 진짜. 와, 얼빡 샷.